우리나라 사람들 평생 숙제죠. 영어 잘하는 거다. 영어 좀 잘하고 싶다. 영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네팔을 분석하게 됩니다. 총 단어를 암기하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반복적으로 암기를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4단계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자, 세팅 부분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에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시죠? 세팅 부분 눌러보실까요? 자, 학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클릭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선택도 1, 2, 3, 4단계로 속독도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에서 3 사이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본인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서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속독 프로그램도 이미지 암기 가장 쉬운 단계부터 했던 것처럼 내가 성인이든 또 고등학생이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나는 또 나이가 있고 이 단어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또한 뇌신경망이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부터 선택을 하셔가지고 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속도는 2로 돼 있네요. 자, 이 상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학년에 관련된 거는요, 너무 높은 단계부터 바로 하지 못하도록 브레인 PD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좀 설정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 열어놓은 상태고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계 단어 이미지 암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식으로 단어의 이미지를 암기하게 되는가? 해가 지고 있어요. 오후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고 원어민 발음이 나오게 되죠. 오후. 네. 이미지를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애프터는 클릭. 다시 한번 쓰게 되죠? 맞다면 엔터. 자, 두 번째 그림. 맞는 그림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에어포트 여기 있네요. 어디 있어요? 애플 여기 있네요. H 여기 있네요. Back again. 이렇게 다 마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다음 단계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이것도 본인이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실 거면 Next Train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단어 그림과 불러주는 그 단어를 듣고 맞추는 거예요. 1단계에서 그랬습니다. 그럼 반복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같은 의미의 사진과 단어를 3개 이상 연결했을 때 없어져요. 그래서 사진과 단어가 단 주의점은 그 단어만 3개 연결되면 안 되고요. 같은 의미의 사진과 단어가 섞여야 됩니다. 혼합되어야 미션이 클리어 되고요. 10개의 미션을 모두 클리어해야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스타트 누르시면 자, 저는 뭐부터 갈까요? 여기 베이비는 네, 베이비 가볼까요? 자, 아무거나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맞는 거는 방금 보신 예, 칸이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션을 수행한 게 아니죠. 자동으로 없앤 거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여서 해야 되겠죠? 자, 백 있네요. 요거, 자, 백이 너무 멀리 있네. 자, 얘를 옮겨와 볼까요? 자, 왔다 갔다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좌우로 움직이고, 자, 얘를 여기 가져와야 되잖아요? 백 글씨에 붙여야 되니까, 두 개밖에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없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백을 이리 가져, 얘를 이리 가져오게 되면 단어와 그림이 같은 의미의 단어와 그림이 세 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30점. 제가 직접 클릭을 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베이비도 멀고. 네, 이렇게 10개를 맞추게 되면 2단계 과정을 마쳤습니다 라고 뜨게 되고요. 자, 다음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반복 암기 3단계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 철자 스펠링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직접 이미지가 나옵니다.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죠? 뭘까요? 베이비. 그러면 맞추게 되고 총 10개의 단어를 이미지를 보고 바닥에 닿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맞춰야 되는 거죠. 백. 네,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단어를 다 맞추시고 나면 이렇게 아까는 활성화가 안 돼 있었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언제든 중간에 내가 다시금 이 스텝 1이 아니어도 나는 스텝 2를 또 반복을 해보고 싶어. 아니, 스텝 3을 반복을 해보고 싶어. 그럴 때는 들어가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레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레벨이 이제 정해져 있고 이제 설정 PD 선생님께서 설정해 주신 대로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영어 속독 프로그램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또 본사에 문의를 해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